Hello beautiful people, welcome back to my channel and this is Erin. 안녕하세요 여러분, 에린입니다. 지금 출근 준비하고 있어요. 좀 늦었다?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가 오늘 두 번째 코로나 2차 접종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후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나눠보려고 오늘은 영상을 오랜만에 찍어보기로 했어요. 일단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요즘 내가 영상을 못 찍은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바빴어. 진짜 너무너무 심각하게 바빴어요. 일도 그렇고 집안일도 그렇고 그냥 할 일이 너무 많았어. 그리고 영상을 못 찍은 메인 요소 중에 하나가 요즘 유튜브가 너무 재미가 없어요. 간섭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악플 다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재미가 너무 없어. 나는 이거 그냥 취미로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나랑 관련 없는 사람들이 더 말이 많은 건지. 그래도 나를 조금이나마 그리워하는 우리 씨브라님들 몇몇 분들 덕분에 오늘도 이렇게 폰을 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1차는 제가 12월 달에 맞았어요. 크리스마스 전에. 한 3주 정도 됐어. 딱 3주 됐다. 딱 3주 됐는데 저희는 화이자 백신을 맞았어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아는 언니가 아틀란타에서 뉴스 나온 거 저한테 보내줬거든요. 한국인 최초 백신 접종자라고 알려진 누구누구 막 이렇게 하고 무슨 치과 의사쌤이랑 뭐 거기 부인 이렇게 나왔는데 난 내가 최초라고 생각해. 내가 며칠에 12월 19일에 맞았나? 아무튼 그랬을 거예요. 나는 12월 중순쯤에 맞았으니까. 일단 지금 일을 갔다가 이따가 퇴근하고 퇴근하고 이제 갈 거거든요. 그때 다시 영상을 키도록 할게요. 뭐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이따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잉! 오케이, 여러분. 저는 지금 퇴근을 했고요. 이제 주사를 맞으러 갈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오늘 맞는 거는 이제 저는 벌써 2차 접종. 첫 번째 거 맞은 지 한 3주 됐어요. 제가 맞는 그 파이저 백신은 3주 동안 시리즈 두 개를 맞는 거예요. 이제 도착했어요. 예약은 6시에 했는데 조금 일찍 왔어. 일단 제가 영상은 안 만들었었는데 첫 번째 맞았을 때 어땠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도 솔직히 뉴스 같은 거 이렇게 보고서는 맞기가 되게 불안했어요. 무서웠고 부작용 같은 것 때문에 걱정돼서. 근데 진짜 따지고 보면은 부작용이 없는 백신은 전혀 없거든요. 여러분, 독감 주사도 맞잖아요. 많이 독감도 진짜 코로나 백신만큼 부작용이 많아요. 그래서 혼자 고민을 많이 했지. 내가 차라리 코로나로 아프냐. 왜냐면 내가 일하면서 코로나랑 관련된 환자들을 매일매일 직접 접촉을 하니까 너무 진짜 하루가 멀다고 코로나 확진자들하고 접촉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둘 중에 하나인 거야. 내가 코로나를 걸려서 아프든지 아니면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걸려서 아프든지. 그래서 저는 후자를 선택을 했어요. 차라리 아프더라도 백신을 맞고 아프자. 백신 때문에 아픈 게 낫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주사를 맞기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첫 번째 맞았을 때는 12월 17일인가 맞았을 거야. 전혀 나 진짜 뻥 안 치고, 나 이거 과장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틀려. 저랑 같이 맞은 제 주변 동료들도 저랑 증상이 다 틀려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왜 우리 보통 독감 주사 같은 거 맞으면은 이렇게 근육통 같은 거 살짝 오잖아요, 맞은 부위에. 그런 것도 없었어. 그런 것도 없었고 후끈거리는 것도 없었고 그리고 몸살 기운, 머리 아픈 거 이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그냥 진짜 아무렇지도 않았어. 그리고 맞을 때 생각하면은 독감 주사보다 훨씬 덜 아팠어요. 뭐 몸이 아프거나 이런 뭐 근육통이 온다거나 그런 증상도 전혀 없었고, 독감 주사에 비해서. 저는 괜찮았습니다. 아무튼 이제 저는 나 들어가서 맞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타라! 두 번째 주사까지 이렇게 맞았습니다. 스티커도 받았어요.
우리 회사, 우리 병원 로고랑 써있어요. I got my COVID-19 shot. 그리고 이게 제 백신 카드예요. 두 번 맞았다는 거 이렇게 써있고, 이제 다른 곳에 여행 같은 거갈때 제가 필요하면은 이제 이거 들고 다니면 되는 거야. 접종 확인증. 왜냐면 지금 한국에서도 외국인들 한국에서도 왜 외국인들 입국하면 그거 하잖아요. 막 격리 같은 거 하잖아. 근데 미국 내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만약에 알래스카라든가 아니면 하와이 이런 곳 가면은 코로나 테스트 음성인 것도 보여줘야 되고, 아니면은 이제는 접종이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접종한 기록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미국령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코로나 2차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계신 우리 시브러님들, 그리고 우리 미국이랑 다른 나라에 계신 시브러님들 모두 진짜 건강 잘 챙기세요. 진짜 코로나 우습게 보면 안 돼. 옆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힘들어하고 가족을 잃고 하는 거를 직접 보다 보니까 정말 이거는 우습게 볼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항상 조심하시고. 어쨌든 오늘도 별 내용 없는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 갖고 돌아올게요. 그럼 그때까지 Peace!